시간에 알아본 5유형과 달리 6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네, 육류형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머리형 선생님들이고요. 충성하는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강하시고요. 특히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충성한다라는 얘기를 붙였고요.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그 필요에 되게 세세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 미리 챙겨주시고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수업 측면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교육과정에 되게 충실하게 수업을 구상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실행을 이제 착착 하시는 그런 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관계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 얘기도 듣고 또 학생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자세하게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좋으셔서 상황 판단 능력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신뢰하시는 분들이고 좋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언해 줘서 그 상대방한테 역시 신뢰를 얻는 그런 분들입니다. 육령 선생님들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는 특히 불안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체험학습이나 운동회 같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특히 걱정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런 날에는 누가 다치거나 또 준비물을 안 챙겼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요. 육류형에 속하는 분들은 사실 그 세상에는 위험한 것이 아주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는데 이제 온 힘을 쓰시죠. 믿을 만한 대상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걸 통해서 불안을 이제 해소해 보려고 하는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불평불만이 또 많이 쌓여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이런 고민을 하시기도 합니다. 수업 측면에서는 5유형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일단 계획을 충실히 세우시고 하는데 그 계획에 너무 치중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원하는 데 흘러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목표에 도달하는 걸 중시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 목표보다 그냥 그 순간 그 순간에 어떤 배움이 소소하게 의미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도 그냥 관계도 생각하시면서 하셔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급 운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학급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이제 꼭 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육령 선생님들은 좀 공평이나 평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학급 학생들을 대할 때도 공평과 평등을 이제 평등하게 대하시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좀 약하거나 소외되어 있거나 좀 지도가 더 필요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뭐 좀 더 관심을 쏟고 하는 것들이 뭐 그렇다고 평등해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출발선을 좀 맞춰주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인간관계 및 업무 측면에서는 좀 이제 과도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책임감을 살짝 내려놓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실수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약간 완벽한 걸 추구하시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도 괜찮고, 또 너무 학교 일만 몰두하실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좀 챙기셔도 괜찮다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조언은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